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기, 주식 다 던져야 하나, 종목 선별만이 살아남을 길. 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의 약세장의 상승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장을 잘 짚어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빠르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서는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초 대비해서 제법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얼마나 되돌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상승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추가적인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거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었을 때, 즉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경기 침체가 오는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내년 1-4분기까지의 상승을 하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버텨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스케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 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미 연준이 유연하게 금리를 3에서 3.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번에 50bp 올리고 11월 달에 25bp 올리고 12월 달에 25bp를 올리면 3.25가 됩니다. 3.5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저희는 고점에 미 연준 금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갔었을 때는 3에서 3.5%의 기준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잘 버텨내게 한다, 이렇게 간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년 추가적으로 15% 이상의 S&P 500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내년 초까지 또 내후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4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정답은 없으나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도 되는 게 아닌가, 즉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2024년 초까지냐, 그보다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짧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24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포지셔닝을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거의 역전을 하는 상황이죠. 이미 10년 마이너스 2년은 0.4%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거의 0% 수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다, 과거의 네 차례의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그리고 또 언제 시장이 빠지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자,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1989년 5월, 98년 9월, 2006년 1월, 2019년 3월, 이 네 차례의 장단기 금리 차 10년 만에 3개월이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시기가 1990년 7월, 2000년 3월, 2007년 10월,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얼마가 걸렸냐? 14개월, 18개월, 21개월, 11개월. 자, 요 네 개 평균이 1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이 됐다고 치면 지금부터 16개월 뒤다, 그럼 언제일까요? 지금 8월이니까 9, 10, 11, 12 플러스 1년. 그러면 언제죠? 내년 12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정도의 시장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S&P는 작게 올랐을 때가 27%고요. 많이 올랐을 때가 41%나 오르고 그 16개월 동안 그러고 끝났다라는 거고요. 나스닥이 작게 오를 때가 18%고 높게 오를 때가 285%나 오르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18%에서 285, 이 정도의 상승이 남아 있는데 이걸 지금 던져버리면 앞으로 20% 더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빨리 던지는 전략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이 미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빨리 추가적으로 올리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미 이제 미 연준의 금리가 2.25에서 2.5까지니까 이제 중립금리가 됐습니다. 자, 이 중립금리에서 얼마나 더 올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더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이것을 예측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가장 많이 걱정했던 식료품 가격 또는 에너지 가격, 이 부분에 있어서 밀 가격이죠. 위트 가격인데 보시면 정말 많이 치솟았었죠. 이게 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 수준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요거는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을 찾는 식료품 가격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GMI라는 회사에서 지금 블룸버그의 이 원자재 가격 인덱스와 또 GMI가 보고 있는 적절한 원자재 가격의 차이점을 보고 있으면, GMI는 여기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갭이 뭐냐? 19%, 18%니까 두 개를 더하면 거의 뭐 40% 가까이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엄청나게 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갈까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가격이 추가로 20% 정도는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하고 있으나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CRB 인덱스 자체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추가로 20% 정도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고점보다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원자재 가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차트들이 대부분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가격들을 보고 있으면 현재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미래 인플레이션, 미래 5년 평균 미래 인플레이션, 미래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5년 후, 5년 그 후의 5년 인플레이션 다 보시면 2.3에서 2.64, 즉 2에서 3%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다시 오르는 척 했지만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과거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이렇게 0.75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25% 정도 올리는 수준,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더 이상 안 올려도 되는 수준까지도 변할 수 있고, 중립금리에서 얼마나 더 높으냐, 2.5에서 더 높은 3.5까지 올리면, 1%포인트 더 올리면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바로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CPI가 0% 상승을 하면, 또는 전달 대비해서 CPI가 0.3%포인트씩 상승을 하면, 또는 0.6%지 0.9%지 이렇게 보면 0% 더 이상 이제 가격이 상승을 안 한다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쭉 떨어져서 내년 초쯤 되면 3.1%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달 0.3%씩 전달 대비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계산하면 5.9%가 됩니다.
저희는 아마 여기서 여기 사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되면은 3에서 6% 사이 정도.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는 4%의 숫자를 볼 거다. 4자를 앞에 볼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3자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아마 인플레이션의 숫자가 3%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2024년이 돼야지 앞에 숫자가 2자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전히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켄 피셔가 얘기한 내용인데요. 자, 글로벌의 일드 커브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현상이 일정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향후 1년 정도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그 카운트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과거에 미국이 지금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개수가 1600개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겨우 600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공급을 늘리고는 있지만 유가가 완전히 폭락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유가는 아마도 $7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유가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급락하기보다는 3%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서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게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은 결국 고용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용시장에서 지난달에 예상치가 신규 고용이 25만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52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두 배가 넘는 숫자가 나왔죠.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제하면 아마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른 뭐 렌탈 가격, 그러니까 임대 임차료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4%보다 확 떨어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석유 관련된 쪽, 에너지 관련된 쪽만 조정을 받는 걸 예측을 하면 4%대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4%대의 인플레이션은 자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실업률이 3.5% 수준, 완전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과거에 이렇게 고용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 보시면 닷컴 버블이 고점을 찍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폭락 시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것을 생각하고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웨이지 인크리스, 아까 임금 상승률이 좀 이따 더 보여드리겠지만 명목상으로는 한 6%, 7%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이 9%가 넘죠. 그러니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금 상승률 자체가 마이너스 4%가 넘는다. 마이너스 5% 수준이 아니냐. 마이너스 5% 수준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앞으로 망가질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여전히 높은 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금 상승률이 5, 6%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3, 4%대로 떨어지면 플러스죠. 그래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명목 성장률 5%, 6%는 충분히 가능하고 실질 성장률 2, 3%. 뭐 낮게는 1% 이 정도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계소득 증가율이 지금 전달 대비해서 계속 0.6%씩 올라요. 그러면 곱하기 12하면 7.2%가 나옵니다. 그죠? 이 정도의 이 소득 증가율이라면 여전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명목상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 상승률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6.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명목 성장률이 6, 7%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미국 경제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대해서 이 가계 부채 또는 가계 모기지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 6.7%, 8.6%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정말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 수준이에요. 많이 올라갔었을 때 6%, 6.3%까지 갔지만 지금 떨어져서 다시 5% 수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 시스템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의 가계 부채 비율이 78%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위기가 터지기보다는 추가적인 대출 증가율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계속 좋게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대까지 떨어졌지만 과거에 보시면 훨씬 더 떨어졌던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아마도 이런 저축률을 유지를 시키면 5% 정도만 유지시키면 소득이 훨씬 더 높잖아요. 6%, 7% 상승하고 있으니 그만큼 초과로 더 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은 하고는 있으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고요. 소비는 여전히 좋은 숫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과열, 과거의 닷컴 버블 때처럼 엄청난 과열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고용률로 보면은 60%가 안 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과거의 고점은 61%가 넘는 숫자였고요. 그 전에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의 고점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이 노동 참여율 자체가 지금 62.1%로 오히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코로나19 터지기 전 고점이 63.4이고요. 그 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는 67.2%나 됐었습니다. 자, 즉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엄청난 과열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는 시대, 인플레이션도 하향 안정화되는 시대, 즉 골디락스 구간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대출 증가율이 정말 과격하게 매년 15%씩 막 증가를 한다. 자, 그러면 그건 거품이 될 거고요. 금방 터지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딱 보면 10%대의 대출 증가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 여신 증가율 정확하게 10%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10%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시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이런 장이 쭉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왔죠. 또 여기서 보시면은 2000년대도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하지만 1998년부터 2000년도에 계속 10%대 근처까지 올라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만약에 그 숫자가 훨씬 더 높아서 이런 15% 시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금 완전 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 정도로 나오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금 증가율이 5%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대율이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지금 63.36인데 과거의 고점이었던 76.5%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그럼 뭐죠? 13%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GDP가 앞으로 13%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6, 7%대의 성장이 앞으로 2년 더 이어진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끝난 게 아닌 거죠. 전체 총 여신 나누기 총 예금도 마찬가지로 95.3인데 과거 코로나19 이전이 106.3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되죠?
11%포인트. 그러면 명목 성장률로 계산하면 11%포인트 훨씬 더 넘게 더 성장을 해야지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대율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 성장을 하고 예금이 5% 정도 성장을 하는, 10% 성장을 하고 예금이 5%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4년 말 또는 2026년 말이 되면 거품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즉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장의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좀 더 빨리 보면 2024년에는 터질 수 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는 포트폴리오의 교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2022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연간 이 1년 반 동안에 얼마나 더 올라갈지의 정답은 아까 미리 보여드렸듯이 시장이 추가로 30% 이상 더 올라가고 끝나는 시장이 나와버리면 그것을 올라가는데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시면 안 되고 지금 들고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M2 나누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면 S&P500은 5,400, 나스닥은 15,500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두 개를 나눠서 보면은 16,000포인트의 나스닥 그리고 15,000포인트의 S&P 정도까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두 개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정말로 많이 가면 5,700, 16,400 이런 숫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승하는 것을 더 만끽하고 난 뒤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꺾이려면 실적이 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발표되고 있는 숫자는 좋습니다. 2, 4분기의 실적이 전체 87%가 발표를 했는데 75%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EPS, 70%의 기업이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순이익 마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떨어지긴 했어요. 12.7에서 떨어져서 12.3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 12%대가 계속 쭉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적이 완전히 깨지는 현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충분히 매력도가 있어 보이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연간 단위로 8.9% 정도의 EPS 증가율, 여기에 매출 증가율이 11%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면 이런 시장이 지금 벌써 20% 이상 빠져 있는 시장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연말로 갈수록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의 공포와 탐욕지수가 딱 중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떨어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가서 여기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면 그때 던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 완전히 언제 다 던지느냐. 이거는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10년 국채금리 또는 미 연준의 금리가 3.5%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을 때는 다 던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7.5%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을 때는 또 다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그때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신 대출 증가율이 지금 현재는 10%인데 10%에서 떨어져서 5%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럼 이때도 다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연체율이 2%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 1.2%인데 이게 2%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 다 던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은행의 예대율이 76%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또 다 던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1에서 6 중에서 6개가 다 같이 일어나야지 다 던져야 되는 게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두세 개만 일어나도 저희는 아마 포트폴리오 포지셔닝을 절반은 덜어내고 절반을 헤징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아직은요
적어도 1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정말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을 거의 뭐 네, 맨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IT,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전기차 이렇게 가져가고, 천연가스, 고유에너지, 원자재, 금융, 건설 소비재, 대체자산 30%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선진국과 신흥국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지금 18.9%가 나오고요.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18.2%니까 이제는 그 갭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달러가 앞으로 약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대만과 한국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이고, 그 다음이 중국의 심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48%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 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부분의 이 선진국이나 신흥국보다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요즘에 우리나라도 정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로 이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올라온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도 올라오는데 미국은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한국과 중국 위주의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고유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쪽, 특히 국가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이 다 1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고유 에너지 기업들이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도 천연가스 관련된 게 비중이 높은 그쪽을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융업종에 있어서도 가격 정가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종들에 대한 관심, 종목에 대한 관심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격이 급락할 거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의 성장률, 즉 3%대 성장률로 변할 겁니다. 지금은 18%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아요. 이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가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면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업종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명목 숫자로 보면은 소비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가격 정가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소비 관련주로 보면은 크록스, 부킹홀딩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펩시, 나이키, 스타벅스, 치폴레 등등 다 들어보신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가격 정가가 가능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비 업종에 있어서의 종목 선별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지금 시장 전략을 다시 세워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의 끝이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이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저희는 다시 빠진다기보다는 좀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느냐 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2024년이고요. 만약에 좀 더 빨리 온다 그러면 내년 초, 2023년 초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사이까지의 어떻게 변화할지는 더 자세히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던지는 건 아니고 정말 빨리 던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